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시즌2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지수가 약간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개별주의 랠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종목을 잘 선별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급등하는 많은 종목들이 나왔고 이런 종목들을 잡으시려면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분을 모시고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적극적으로 매매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델리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전히 이제 중소형주가 개별적인 랠리를 좀 보이는 장세다라는 생각은 들고 순환매는 또 빠르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를 잡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이번 주 한 주 시장을 어떻게 보셨나요? 네, 딱 팀장님이 잘 짚어주신 것처럼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다, 실적 장세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렸는데요. 네. 주간 특징주에 다뤘던 종목들을 보시면 지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4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준 기업들, 상반기에도 그런 분위기들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런 기대감들이 또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장은 강한 놈이 더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한 놈을 잡아야 또 강한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종목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에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주간 증시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미국의 어텐션 태도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때 시장이 좀 출렁거리고 좀 비둘기적일 때는 조금 안도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뭐 앞으로도 이런 휘둘림은 좀 어쩔 수 없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나라가 자체가 미국이다 보니까 네네. 미국은 이제 경제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의 영향력은 글로벌적으로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이제 제롬 파월이 이제 상하 의원에 출석을 해서 발언을 했던 뉘앙스들이 뭐 최종 금리 수준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네. 그리고 3월 달 FOMC가 또 50BP 진행될 수도 있다. 굉장히 좀 매파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많이 출렁였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3월 FOMC 금리 인상 수준에 대한 컨센서스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 출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확률은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첫째 날에는 이제 70%까지 올랐고요. 그 다음 날에 이제 80%까지 올라다 보니까 3월에는 FOMC에서 빅스텝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최종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수의 상단이 조금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사실 그 코스닥 지수에 대한 좀 얘기를 드려보면 2년 2평선 위를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갇혀있는 모습이긴 해요. 네.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온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이제 단기 1년 2평선 좀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면서 2년 2평선 뚫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자. 역시 섹터와 종목 중심에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중국 관련된 이슈도 한번 볼게요. 양회 또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5% 안팎의 경제 성장률을 제시했다라는 부분들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약하게 만드는 뭐 이슈였다고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오프닝 주들이 최근 몇 주 정도 계속적으로 쉬고 있어요. 네. 사실 1월 효과 그리고 연말 랠리 가장 두드러졌던 섹터가 리오프닝 주였는데요. 그 뒤로 나서 시세가 분출되고 나서 지금 조정기에 좀 있고요. 다만 지금 이 중국 경제 성장률 제시된 부분이 5% 정도 안팎이다 보니까 발표를 했던 이래로 최저치를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꺼진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다뤄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이제 바로 PMI 지수가 높게 나왔던 부분들이 중국 리오프닝에 잠깐 좀 이끌었긴 했는데 결국엔 좀 지표에 따라서 중국 증시에 대한 리오프닝들이 좀 왔다 갔다 좀 서랑설레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 좀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빨간불을 켜면서 양봉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는 리오프닝들을 다시 한번 관심 가질 타이밍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반대 전략이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경기 기대감이 조금 약화될 때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이때 매수를 해놓으면 뭐 중국 부양책이라든지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을 때 그런 종목들이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조금 위축된 시기를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이거 굉장히 좀 뜨거웠던 이슈입니다. 서정진 회장의 경영 복귀, 셀트리온 관련된 그룹주를 보유하셨던 분들께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맞습니다. 그런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이제 서정진 회장이 복귀한다고 매출이 크게 당장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이제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저도 그 3개사가 통합 M&A가 되면서 이제 통폐합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호재로 반영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서정진 회장님께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들을 많이 좀 키워왔기 때문에 그런 네. 기대감도 같이 반영되는 거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주에 계속 강력한 빨간불, 불을 뿜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15만 원 언더로 내려가면 워낙 하반경 시선이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네. 차근차근 또 모아가면은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기술적으로는 그 가격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매력적인 가격이 되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반등을 하니까 그동안 죽어 있었던 제약바이오주에 좀 빛이 드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주는 이제부터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최근에 이번 주에 제가 노란톡에서 얘기 드렸던 부분들 아직 안 간, 순환매가 아직 안 돌았던 섹터에 대해 얘기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였고요. 네. 그중에서 저는 뭐 이제 돈 버는 기왕지사 하실 거면 돈 버는 바이오주를 하셔라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좀 순환매 아직 안 돈 쪽 얘기 드려보자면 이번 주에 살짝 시세가 나온 수소 쪽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더 글로리 지난주에 저희가 이번 주 일정 체크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미디어 콘텐츠 섹터에 대한 좀 순환매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렸던 요 섹터들은 좀 유의 깊게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와 수소 그리고 바이오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또 구체적인 또 종목에 대한 전략은 정종택 전문가님 뭐 채널 추가라든지 노란톡을 통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따가 안내해드리는 방법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같이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이슈 한번 볼게요. 자, 삼성 SDI인데 요즘에 전기차 2차전지 너무너무 뜨거워서 이슈들이 워낙에 많지만 오늘은 삼성 SDI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 아무래도 배터리 셀 기업 중에서 네. 항상 저는 삼성 SDI를 탑픽으로 얘기를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골자는 매번 똑같았고요. 회사의 스탠스와 방향이 이제 수익성 중심의 구조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그런 돈을 통해서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이제 합작 범위를 만들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최근에 좀 이 회사의 주가를 강력하게 좀 끌어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지금부터는 이 기업은 시세가 낮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하기에 SK 이노베이션도 한번 관심 가질 때는 된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보는 이제 검색기에도 좀 걸리기도 했고요. 네. 뭐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이라는 동사 회사에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정유 회사다 보니까 그쵸.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에 발목을 잡힌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이제 악재가 해결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제 SK 온이라는 배터리 셀 회사도 이제 회사의 방향성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 최근에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수익성 중심으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무리한 확장보다는 문어발식 확장보다는 수익성에 좀 기조의 중심을 놓고 방향성을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실 필요고 페어링해서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의 성장성 뭐 의심의 여지는 없죠. 다만 그동안 너무 급등한 종목들이 많았죠.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차트 보시면 무서울 만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못 샀다고 아쉬워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점에 있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좀 덜 오른 종목들 선별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전략도 같이 참고하셔서 다음 주 재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구체적인 전략들, 또 종목들, 또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 또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정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을 통해서도 매일매일 시황과 종목 정보 알려드릴 거고요. 추후에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채널과 노란톡을 통해서 충분히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가 뭔지 모르겠고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 링크가 문자로 지금 바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채널 추가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통해서 노란톡방까지 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들 안내해 드리고요. 종목 매매 또 함께 하시면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노란톡 방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님과 함께 했던 많은 투자자 분들께서 좋은 수익을 또 많이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분명 시장은 출렁이고 변동성이 컸지만 네. 확실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강한 슈팅도 나왔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주가 참 급등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요즘 시장에서 더 주목할 수 있는 게 또 실적 핵심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실적 체크 항상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 또 기쁨을 줬던 네, 투자자분들과 함께 웃을 수 있었던 그런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우선 제이스텍입니다. 네, 2차전지 기업으로 또 주목받으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제이스텍 관련된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이스텍은 제가 기억하에 의하면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기업이고요. 커팅 장비를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회사가 이제 리포트가 최근 나온 걸 보면은 2차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 이번 주에 굉장히 빠르게 좀 주가가 올라온 부분들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필옵틱스라는 기업을 저희가 좀 다루기도 했지만 하이브리드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디스플레이 쪽을 얘기 드릴 때는 아무래도 OLED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아무래도 그와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안 팔리다 보니까 ITD기 판매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역성장이 되다 보니까 부침은 있겠지만 이 기술력을 가지고 2차전지 쪽으로 확장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뭐 나인테크라는 기업도 얘기 드린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OLED 섹터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상반기에는 저조할 수 있겠지만 하반기에 갈수록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미리 반영된다고 한다면 OLED의 모멘텀 하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지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드리지만 구조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게 산업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기업들을 한번 관심 있게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시장에서 2차전지 주로 분류되고 묶여있던 기업도 있지만 기존에는 2차전지 사업을 안 했거나 아니면 좀 미미하게 했던 기업들이 2차전지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낮은 위치에 있을 때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났고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다뤘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또 추후에 또 강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각 기업의 이제 사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뭐가 추가되는지, 뭐가 빠지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는 것도 충분히 투자에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낸 종목이었고요. 자, 다음은 인팩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신차 출시 기대감이라고 했는데 이 마이티라는 게 이제 차 이름인가요? 네, 맞습니다. 차량 명이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용달차 쪽에 되어 있는 기업 그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팩도 사실은 기술적으로 좀 더 얘기 드려보자면 이제 장기평선은 다 뚫고 실적 따라서 지금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게 좀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주에 또 VIX에 걸리면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저희가 아까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4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둬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과 고객사의 어떤 신차 기대감들이 같이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가장 강력한 시세를 분출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수 무시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주가라는 것은 생각보다 더 떨어지고 생각보다 더 올라간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항상 시장은 다른 가격들을 던지죠. 내가 판단했을 때 이게 이제 싸냐 비싸냐 뭐 이런 부분만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다면 이런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중심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강의 이따가 또 전문가님이 준비를 해주셨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공부도 같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번 주에 굉장히 놀라운 또 시세를 냈었던 그런 기업이고 역시 전문가님께서 많이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강조를 해주셨던 네, 그런 기업입니다. 네, 화신인데요. 화신의 모멘텀 역시 뭐 전기차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맞습니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2차전지 섹터가 일제히 강력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화신은 이날 VIX가 걸릴 정도로 강한 시세가 거의 20% 가까운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사실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주식헌터에서 얘기를 드렸던 황금주도주로도 설명을 드렸던 기업이었고 제가 노란톡에서 어필 드렸던 내용은
이 회사의 PER 멀티플이 3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자동차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의 멀티플이 3배다? 어떻게 보면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기업들 멀티플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18배에서 한 25배, 30배까지 가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동사 같은 경우는 퍼가 3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제가 좀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결국에는 주가가 가두리가 좀 많이 길었고 조정폭도 길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실적과 재료 모멘텀이 같이 붙으면서 시세가 매우 크게 좀 분출된 모습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신이랑 좀 같이 오버랍이 되는 기업이 이제 필에너지고요. 네. 필에너지도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는데 이번 달 굉장히 좀 큰 시세를 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에는 4분기에 호실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실적은 이제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네. 부분이고 2차 전지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차 전지주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으면 엄청 소외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들을 따라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2차 전지 쪽 말씀 주신 것처럼 소재 쪽은 굉장히 크게 시세가 났어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양극재 기업들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쪽 굉장히 강했는데요. 그쵸. 상대적으로 장비 쪽도 강한 기업들이 있지만 아직 안 간 기업들 분명 있습니다. 조금 전 설명드렸던 하이브리드형 기업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장비 기업에 4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주가가 지금 바닥에 있는 기업들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좀 예시를 드려보자면 엠플러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고객사가 이제 SK온이다 보니까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주가가 부침이 있었는데 실적이 4분기 흑자 전환했고요. 이런 기조들이 올해 상반기에 이어 된다고 하면 주가는 다시 한번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M플러스라는 기업 한번 관심 있게 찾아보시고 또 공부해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바닥권에서 잡고 또 실적주라고 절대 지루하지 않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에도 전문가님 종목들 또 급등 VI 굉장히 또 많이 걸리는 네, 그런 모습들 많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한 대여섯 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루에 뭐 두세 개 정도 걸리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그냥 주식 투자를 전 심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싸게 모아가는 전략만 가져간다고 하시더라도 변동성이 큰 시장이지만 투자에 대한 승률과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적과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을 산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맞습니다. 기본 중에도 기본적인 맞습니다. 이런 전략인데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잘 못하신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려보자면 네. 실적에 대한 절대적인 규모가 절대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얘기 드리는 이번 최근 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만큼 성장을 했느냐 그리고 주간 특징지에 다뤘던 종목들이 대부분 4분기에 괄목할 만한 실적 성장을 한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의 성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흐름들을 체크하시면 되고 그게 매번 얘기 드리고 있는 실적 패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추세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실적이 좋아지는 추세가 확인되는 그 기업, 그런 기업들이 급등을 하고 또 VI도 걸린다라는 말씀이니까요. 그런 기업들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코인테크인데요. 코인테크는 일단 어떤 기업인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투자가 많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공장이 만들어질 텐데 거기에 대한 자동화 공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고객사는 글로벌 배터리 회사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상장된 탑 머티리얼의 최대 주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동안은 탑 머티리얼만 시세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코인테크는 4분기에 좋은 실적을 냈었는데 안 갔는데요. 이번에 이제 공급객 공시가 나오면서 요걸 좀 모멘텀 삼아서 시세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일시적인 좀 조정은 있겠지만 앞으로 이 회사가 보여줄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면 멀티플은 계속적으로 싸질 거고요. 이 뜻은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사 같은 경우는 아직 전고점 부근에서 머물고 있고요. 조정 구간 좀 활용하셔도 되지 않을까. 상반기 실적도 한번 같이 체크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주간 특징주를 다룰 때 2차전지 관련주를 빼고는 또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오늘 나온 종목을 통해서도 또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차전지 섹터에 대한 관심, 네, 아직까지 갖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제 노란톡방이나 채널에 참여하셔서 2차전지 관련된 정보들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볼게요. 서진 시스템인데 요건 이제 그 올해 초에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이 또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5G 주주 중에 하나로도 또 평가받는 이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서진 시스템이 요즘에 움직임이 되게 활발했어요. 맞습니다. 우선 뭐 4분기 실적이라고 명확하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서진 시스템은 대부분 이제 5G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네.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이제 좀 친환경 기업으로 좀 바뀌고 있는 이제 ESS 저장 장치를 만드는 회사고요. 네. 글로벌 이제 미국 회사와 공급 계약 수주를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이런 실적과 어떤 수주 모멘텀으로 좀 주가가 강하게 올라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회사가 한 개 단일 회사로서는 사업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컨테이너 선도 좀 하고 있고요. 네네. 5G도 하고 있고 ESS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 지금 얘기 드렸던 사업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가 수반돼야 되는 업종과 섹터다 보니까 네. 실적이 안 좋았어요. 계속적으로 컨센서스에 미달하는 실망되는 실적을 내다가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좀 드라마틱하게 좀 올랐고요. 이 친구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패턴입니다. 적자였다가 흑자로 바뀌었고요. 네. 흑자에서 실적 성장도 크게 하다 보니까 주가도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얘기 드리는 이런 기업들은 이러한 실적 성장 추세가 올해에도 23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면서 이 회사의 적정 주가라든지 뭐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꼭 같이 평가하시면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공부라든지 펀더멘털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종목 얘기에는 이제 공부와 교육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교육 공부들 듣고 흘리지 마시고 꼭 기억하셨다가 또 공부하시면서 종목을 스스로 찾으려는 노력을 하시면 또 주식 실력이 나도 모르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주간 특징주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입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다음 주의 일정들 체크해보면서 또 전략에 대한 큰 그림을 짜야 되는 시간이죠. 네, 경제 일정 체크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체크해야 될 국내외 경제 일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네요. 역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굉장히 큰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사실 1월달 CPI, PPI, 뭐 내구재 주문 모든 게 다 예상치를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초반에 얘기 드린 것처럼 3월달 FOMC에서는 빅스텝, 50BP가 이상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태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제롬 파월 말에 의하면 이 지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직 FOMC 연준 의원들은 결정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CPI 좀 지표를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좀 확인하고 싶었는데 컨센이 좀 없다 보니까 네. PPI로 좀 가름해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우선 조금은 좀 지난달보다는 내려와서 좀 수치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PPI 비슷하다고 한다면 CPI도 조금 더 낮게 좀 나올 수 있는 전망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금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지겨운 이슈기는 하잖아요. 맞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부각이 된 거니까. 예, 예, 예. 근데 아직까지도 금리 상단이 어딘지가 알 수 없다 보니까 시장에 여전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도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원래 조금 전에 그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최종 금리 수준이 뭐 5%대 초반. 네. 이제 5%대 중반이었다가 최근 맞아요. 들어서 6%까지 나왔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변동성 그리고 긴축을 한다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악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환율이 강세가 되면서 국내 증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번 주, 지난주에도 일정 얘기 드렸지만 이번 주에 발표된 고용, 민간 고용 지표가 또 예상치보다 또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표들이 금리를 강하게 올라야 된다는 좀 얘기들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 어느 순간 또 피봇에 대한 얘기가 사라졌더라고요. 네네. 결국엔 그런 부분 놓고 본다면 물론 저는 궁극적으로는 진정세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는 있겠지만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금리 상단에 대한 컨센서스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물가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와 함께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도 예정돼 있고 뭐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소매 판매도 예정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는 아무래도 경기 불안과 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얘기드린 것처럼 최저금리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 뜻은 이코르 경기 불황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경기 불황이라고 한다면 또 저희가 기업을 투자한다는 입장에서 기업들이 돈을 못 번다는 거고 네네. 기업들이 돈을 벌지 못한다는 거는 증시가 안 좋을 수 있는 또 뜻을 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표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가 지수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소매 판매 이런 지표들도 민감하게 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관련된 소비 관련된 소비재 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민감하게 반응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표를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하게 이런 지표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트래킹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 지표에 시장은 휘둘린다. 이렇게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와 이제 금리에 대한 컨센서스 변화 여부 파월의 입 네, 여전히 시장을 흔들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EU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표인데 요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석을 또 해야 될까요? 지난번 이제 미국 IRA 감축법이랑 좀 비교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현대기아차가 보조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모빌리티 섹터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더 안 좋았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력한 좀 시세를 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게 그 섹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가 그리고 기아가 판매되고 있는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또 정책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결과까지도 시장과 함께 통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경제 일정 체크 여기까지 진행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는 드디어 공부를 하러 갈 시간입니다. 또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아야 또 수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또 해볼 텐데요. 오늘 강의 내용은 어떤 걸로 준비하셨나요?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급등 패턴에 대해서 한번 네. 여러분들께서도 시세가 강력히 분출되는 그런 패턴들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항상 뭐 저는 저번에 깔아놓고 있는 부분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급등 나오는 패턴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께서 또 가장 좋아하시는 키워드가 또 급등이라는 키워드고요.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강의를 보면 급등 들어가 이제 강의가 조회수도 좀 더 많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뭐 무조건 급등을 쫓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주가 어떻게 또 급등을 보여주는지 이 부분입니다. 안전하게 또 급등주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제 생각에는 실적주는 하반기 경기도 튼튼하기도 하고요. 네네. 오히려 이 다운사이드보다 업사이드가 훨씬 많이 열려있는 기업들이 저는 실적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손실보다는 수익의 기회가 더 많은 주식의 유형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실적 급등주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강의 보러 가시죠. 네,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매우 매우 중요하게 그리고 좋아할 만한 패턴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실적도 좋은데요. 언제든지 좀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종목, 그런 위치에 있는 기업들 또는 어떠한 패턴을 만들었을 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1 플러스 1 급등 패턴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마트 가면 1 플러스 1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좋아들 하실 거잖아요. 그런 거에 좀 착안해서 좀 이런 패턴을 좀 명명을 해봤고요. 말 그대로 장대 양봉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도치 캔들, 그렇죠? 일전에 설명드렸던 십자 캔들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갭 상승을 하는 시점부터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3거래일만의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제가 얘기 드린 이 1 플러스 1 급등 패턴이 만들고 나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우상향하면서 추세 그리고 시세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그 조건과 그리고 그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주가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이고요. 1 플러스 1, 1 플러스 1 급등 패턴이라고 좀 명명을 좀 지어봤습니다. 뭐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강의하기 전에 앞서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인 실적에 대한 분석도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그런 격언이 잘 맞는 곳이죠.
선무당이 사라앉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심자분들께서 더 오히려 주식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결과물은 좋을 수 있으나 갈수록 안 좋은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공부한 만큼 다시 얘기 드려서 인풋, 내가 리소스를 투여한 것만큼 그 이상의 아웃풋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시장이 저는 주식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매우 저는 매일매일 흥분하면서 장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재밌게 그리고 흥미있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려도 그리고 10% 물려서도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성장과 함께 수익으로 보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적이라는 개념, 실적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증권사 HTS 들어가셔서 기업 분석 내용 들어가시면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전분기 대비해서 컸는지 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커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알찬 강의로 설명드릴 테니까요. 런앤런 방송은 항상 본방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 패턴, 급등 패턴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우선은 조건이 몇 개 있습니다. 첫 거래일에 좀 괜찮은 몸통이 큰 캔들이 나와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 첫 번째 캔들은 양봉이어야 하고요. 첫 번째 얘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 거래일에 양봉이 좀 몸통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요. 갭 상승을 하거나 최소한의 이 첫째 날의 종가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몸통이 조금 있는 십자 캔들이 나온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세 번째 그 종목에 대한 픽을 했다고 한다면 갭 상승을 해서 호가창과 보시면 수급이 붙어주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딱 봐도 1+1 패턴이라고 해서 명명을 좀 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패턴을 완성하면 세 번째 거래일에 시세가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는 일봉에서 이러한 1+1 패턴을 만들고 나서 시세를 계속적으로 우상향해서 올리는 기업들도 분명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례 기업들 보면서 이 이미지를 딱 머릿속에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이 옆에 있는 건 아니고요. 1+1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1과 1 사이에 있는 이 플러스 자체에 갭이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래일은 갭, 그리고 첫 번째 거래일, 그리고 두 번째 거래일에 생기는 이 갭, 이 갭이 있으면 매우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갭이라는 건 공백이죠. 그렇죠? 갭 상승이라는 표현들을 하고 일전에 강의를 드렸습니다. 잘 모르시겠다고 싶으시면 채널 추가해 주시면 제가 강의 리스트를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조건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 이어서 이제 사례 기업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양봉 캔들 나와야 되고요. 가운데 십자 캔들 나와야 되고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요. 사실 양봉이면 좋고요. 양봉이 아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패턴만 완성하면 될 것 같고요. 가운데 십자 캔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두 번째 이 1+1 패턴의 80%를 완성한 두 번째 캔들이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갭 상승이거나 또는 바로 종가, 지난 전날 종가 이상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세 번째 거래일 날 좀 실리면 더더욱 좀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여기 서 있는 주석의 내용과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이미지만으로는 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사례 내용들을 좀 보면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우조선해양은 제가 지난번 순환매 얘기 드릴 때 가져왔던 기업이었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가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제 횡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선사들은 계속적으로 좋은 수주를 하고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우판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부분 부담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좋지 않았고요. 하지만 주가라는 건 사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로 박스를 좀 쳐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날에 양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날에 갭 상승하는 십자 캔들이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 날에 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4거래일 날 좀 나온 거죠, 시세는. 여기 보시면 그 뒤로 나서 이 패턴을 완성시키고 나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갔고요. 사실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는 23,500원이었지만 그 위로 이 기술적 반등을 끝내고 오히려 실적에 기반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까지 보였습니다. 물론 최근에 좀 조정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패턴을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거래량은 많이 실렸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했다. 그래서 1 플러스 1 패턴이 그 패턴 안에서도 시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패턴을 완성시키고 나서 거래량 계속 실린다고 했을 때는 주가는 더 강한 그리고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도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서치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는 좀 실적만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사실은 2021년에 제가 좀 이쪽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마이너스 1조 7,500억 원이라는 영업 손실을 거둬냈습니다. 2022년은 어떻게 됐나요? 물론 21년보다는 적자 폭을 줄였다는 건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올해죠. 23년에는 반드시 흑자 전환을 해줘야만 하는 섹터와 산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저부가 같이 돈이 안 되는 조선 배들을 좀 수주를 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굉장히 좀 암흑기를 거뒀던 섹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수주도 많이 되긴 했고요. 그리고 고부가가치 제품에 해당되는 배들을 수주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반드시 좀 흑자 전환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올해 실적이 흑자 전환이 돼야 된다는 얘기까지 좀 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두 번째 사례 기업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K락이라는 기업이죠. 사실 조선주들은 실적은 안 좋았는데요. 조선 기자재들 기업들 실적은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4분기 실적이 매우 좀 잘 나왔던 기업 중에 하나를 설명드려보자면 태진중공업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태광이라는 기업도 실적이 매우 잘 나왔습니다. 하이로코이랑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볼린저 밴드 하단선 터치를 했었죠. 일전에 기억나시나요?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주가 캔들이 터치를 하면 기술적으로 반등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딱 그 자리에서 1 플러스 1 패턴이 나왔어요. 첫 번째 볼린저 밴드 하단선 터치를 하고 양봉 캔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갭 상승하는 십자 캔들이 나온 거죠. 그렇죠? 십자 캔들이 나왔고 다시 한번 양봉 캔들이 갭 상승으로 3거래를 나왔고요. 시세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주가는 한 12,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에는 패턴을 완성시키고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실리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주가 지수 따라서 개별 주가의 흐름이 내리는 하락세라고 한다고 한다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DK락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게 된다면요. 2020년의 영업이익은 25억이었습니다. 21년에는 84억으로 실적, 영업이익이 무려 3배 넘는 성장을 했고요. 22년에도 좋은 실적을 거둬내면서 실적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가라는 건 사실 상대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적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겠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한테는 호재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M&A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금리 인상 구간에서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에 돈을 많이 빌린 회사라고 한다면 이자 비용이 높아지겠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회사의 수익성은 안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안정성이 좋은 기업들, 그런 기업 중에서도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 이 두 개를 접목시켜서 잘 찾아내시고요. 기술적으로도 이러한 1 플러스 1 패턴을 만드는 구간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은 자신 있게 공략하시면서 수익이 낼 수 있고 내 계좌를 증식시켜줄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이제 KINX입니다.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때 굉장히 큰 장대 음봉이 나왔죠. 이 뜻은 기억나시나요, 캔들이? 이때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밀린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긴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한 중심값과 시초가, 그러니까 장대 캔들의 중심값과 시초가와 종가는 매우 중요한데요. 중심값을 딱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값 지지를 받을 때 1 플러스 1 패턴을 계속적으로 완성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조정을 받았다가 거래량이 다 실리면서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올랐죠. 이 뒤로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한 7만 원 부근까지 올랐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모든 지금 산업군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다 보니까
디지털화되는 과정에서 서버는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네트워크와 장비들을 파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반도체 그리고 뭔가 GPT 이런 부분들 놓고 본다면 이 산업군, 이 섹터도 당연히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보안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에 영업이익은 178억이었고요. 21년에 197억으로 소폭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22년 실적이 매우 매우 중요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성장은 21년이 22년보다 더 작았고요. 다시 좀 설명드려보자면 21년이 22년 대비 성장한 것보다 22년이 21년보다 성장한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적이 이만큼밖에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갔습니다. 하지만 22년에는 물론 컨셉만큼은 조금 안 나오긴 했지만 실적 성장을 잘 해냈고요. 그런 부분들과 제로테마라는 모멘텀이 엮이면서 주가는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겁먹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던 이 장대 음봉 이 자리가 굉장히 큰 힌트가 된 거죠. 중심값을 잘 지지받아서 시세가 닿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노란톡에서도 굉장히 좀 실질적으로 도움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주 설명드렸다는 거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거기 또 노란톡 들어오신 방법들까지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기업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온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이제 스마트비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빅데이터 관련된 회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한번 먼저 실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0년에 영업이익은 55억이었고요. 21년에 영업이익은 90억입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성장했죠. 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현재 파악하기로는 작년 4분기 실적은 발표하지 않았고요. 발표되지 않았지만 잘 나올 거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차적인 좀 시세를 분출했다가 내려왔죠. 여기 보시면 이때 이 영망청 캔들은 실적 성장 좀 잡아먹는다. 제가 얘기했죠. 윗꼬리를 잡아먹는 실적 성장주. 일전 강의 드렸던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대로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는 8,350원이었습니다. 근데 동사의 주가는 9,300원까지 올라갔고요. 여기 보시면 1 플러스 1 급등 패턴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실렸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었다. 그 전에는 이미 영망치형 캔들이 힌트를 줬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번 얘기 드리는 실적이 좋은 기업은 하반 경직성이 튼튼하다. 하반 경직성이 튼튼하다는 건 전저점을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는다. 지지를 받으면서 되돌림과 리바운딩이 빠르다라는 것까지 좀 얘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1 플러스 패턴이 됐던 그리고 제가 얘기드린 윗꼬리 잡아먹은 실적 성장주 패턴이 됐던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서 잘 산다고 한다면 이 1 플러스 1 패턴이 나올 때 이때부터 이 회사의 주가를 놓고 본다면 계속적으로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는 지금 정배열이었고 정배열을 만들 때는 주가의 상승의 힘이 크다고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연속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직관적으로 이게 생각될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차트도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그 회사의 실적도 많이 챙겨보신다고 한다면 내가 투자를 바라보는 어떤 눈높이도 많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은 이제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물론 저는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 기업이었고요. 우주항공 쪽에서는 돈 버는 기업이 사실 몇 개 되지 않는데 저는 두 개 기업을 항상 얘기 드렸습니다. 인텔리안 테크와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였고요. 4분기 좋은 실적 두 개 기업 모두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는 16,000원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보시면 1 플러스 1 패턴을 만들었죠. 그렇죠? 보시면 장대 양봉 캔들이 나왔고요. 도치 캔들이 나왔고요. 또 양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세는 빠르게 올라갔어요. 근데 주가는 더 올라갔습니다. 물론 제로테마, 뭐 우주항공에 대한 분위기들, 순환매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작용하면서 주가는 올랐지만요. 결국에는 이런 바닥권에서 한 가지 좀 처음으로 드려보자면 1 플러스 1 패턴이 바닥권에서 나오면 그건 강력한 시세 분출의 패턴이 될 수 있다. 플러스 알파 당연히 실적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보시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매우 강력하게 올라간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죠? 비행기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럼 거기에 티어 1 기업들
그리고 티어 2 기업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동력 장치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방 고객사에 납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적은 적자였습니다. 21년에 적자였고요. 20년에 적자였고요. 21년 적자 확대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죠. 하지만 22년에는 흑자 전환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행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나라 간의 진입 장벽들이 봉쇄가 해제가 되면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놓고 본다면 비행기 수요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동력 장치를 공급하는 기업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들, 방산에 대한 기대감들도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추세를 밀리지 않고 우상향해준 모습들이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검색해 보신다면 다 아실 겁니다. 이 회사들이 결국에는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큐브 엔터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잘 안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5거래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해당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대 양봉 캔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계속 상승하는 십자 캔들 나왔는데 세 번째 날에 장대 양봉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래일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횡보하는 도지 캔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또한 1 플러스 1 패턴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3거래일 안에 완성시킬 수도 있지만 그 완성시키는 과정이 뭐 7거래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0거래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주가가 첫 거래일 장대 양봉의 종가를 이탈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는 이거는 뭐 시가, 저가 이런 거 구분할 필요 없어요.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가가 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크게 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관심 있게 계속 보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하반기 경기 튼튼하고요. 결국 기간 조정을 마치고 나서 재차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일 거다 얘기 드렸고요. 그 뒤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조정은 받았지만 재차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실적 보면요. 2021년에 큐브엔터 영업이익은 12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실적은 68억 정도 실적 발표를 마무리했고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 튼튼하죠. 하반기 튼튼하다는 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전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이중바닥 패턴도 최근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높아야 신뢰도가 높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실적도 보시고요. 결국 뭐든지 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병행하고 양손잡이가 되어야만이 조금 더 시장을 이기는, 시장을 상회하는 계좌 수익률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저는 강의를 하면서 너무 흥미로웠던 강의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얘기 드린 실적에 기반한 1 플러스 1 패턴, 급등 패턴을 만드는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강의 시간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요.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으시거나 또는 실적도 좋고 기술적 위치에 부담 없어서 언제든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들을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네, 저한테 오셔서 많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학습 분위기를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 바로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실시간으로 저랑 다이나믹하고 좀 더 액티브하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노란톡에 참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채널 추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네, 이제 강의까지 잘 보고 왔습니다. 시황과 이제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일정과 교육까지 시켜드렸으니까 사실상 런앤런의 대부분의 코너가 마무리가 됐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한마디로 끝낼 시간이니까요. 한마디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초반에 좀 얘기 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지수가 강한 저항대에 있습니다. 어디서 바닥을 잡고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해줄지 이런 흐름들을 잘 지켜볼 시장이 지금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이제 조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시장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제가 좀 중소형주 좀 선호하다 보니까 825에서 한 83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2년 이평선 저항대예요. 이번 주에 돌파를 좀 못했고요. 네네. 어디서 지금 지지를 받고 그리고 지지를 받고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점은 시장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시장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지금까지는 코스닥 지수가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좀 강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좀 고민이 되시긴 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못 갔으니까 좀 따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여전히 중소형주가 강하니까 코스닥 지수에 좀 더 포커스를 둔다. 중소형주를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요 두 가지 의견 중에 어디에 이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를 좀 선호를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실적이 좋은 기업들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지수와 관련된 부분을 놓고 본다면 사실 업사이드는 코스피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코스피가 먼저 달렸다가 쉬고 있는 형국이고요. 네. 코스닥은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달렸어요. 근데 그 뜻은 보면은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코스닥 시장에 많이 좀 포진되어 있다 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코스닥 지수를 지금 굉장히 크게 견인했던 섹터를 얘기 드리자면 당연히 뭐 2차 전지 섹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좀 오버슈팅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지수는 많이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하신다고 한다면 실적 좋지만 기술적으로 바닥에 있는 기업들 뭐 그게 저는 코스피에 있는 종목이든 코스닥이 있는 종목이든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부분 제가 얘기한 이 두 가지 포인트만 중요하게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은 지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수 부담은 어쨌든 둘 다 있다. 네. 근데 그 안에서 섹터나 종목을 잘 선별하는 것 그게 바로 핵심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런앤런을 진행하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있죠. 네, 종목이 중요하다. 종목에 대한 실적이 중요하다. 실적의 추세가 중요하다. 위치도 중요하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계속해서 앞으로도 전문가님이 교육시켜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자, 그럼 그런 종목들 뭔데?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데?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궁금해하지만 마시고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참여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QR코드입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을 통해서 시황과 종목 전략들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꼭 추가해 두시고요. 채널 추가해 두시면 추후에 노란 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까지도 푸시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문자입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채널 추가해 놓으실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널 통해서 시황과 종목 전략 그리고 주 노란토까지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궁금해하지만 마시고 참여하셔서 수익 보시고 계좌 손실 있으신 분들은 수익까지 좀 끌어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